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식품위생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사에 관한, 그러니까 위생사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시험 정보는 OT, 맨 첫날 찍어 놓은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48페이지 식품위생학 3장 그랬는데 이게 OT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세 번째 과목이라는 거죠. 그럼 문항수라든지 출제 이르는 것들은 거기서 얘기를 했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는데 지금 내가 맨 첫날 얘기했다시피 너무 책이 두꺼우면 지겨우니 이렇게 잘라놨는데 이렇게 이거밖에 안 돼요. 얇지요? 그래서 식품은 암기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요거밖에 안 된다니까 이거에서 몇 문제가 난다고요? 40문항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다 외워야 되겠지요? 그럼 문제에다 별표 쳐놓고 이러는 것들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 거냐면 앞에 이론하고 여기 식품에 관한 이론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쉽게 1장이 있고 식품에서도 2장이 있고 3장이 있고 이렇게 쭉 있죠.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 식품 3장을 보게 되면 448페이지인데 그 앞에 보게 되면 447페이지 이제 목차가 쭉 있죠. 식품 위생의 개요. 식품과 미생물, 식중독, 식품과 질병,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GMO 식품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를 한 단원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식품 위생의 정의 끝나고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럼 이론 한 2시간 하고 문제 1시간 풀고 이론 2시간 하고 문제 1시간 풀고 이랬더니 또 학생들은 우리가 실강한테 물어보니까 또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또 어떤 학생은 이론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론 다 끝나고 나서 문제를 쭉 연결해서 푸는 게 좋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이론 쭉 하고 나서 이론을 어디까지 지금 여기 식품위생 개요 식품과 미생물 그 다음에 해썹 7번째가 해썹이지 여기까지 다 하고 나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이론하는 시간이 한 7, 8시간 갈 거거든요. 그럼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시켜서 공중보건학도 하고 환경위생학도 하고 위생곤충학도 하죠. 그럼 시간이 꽤 지난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식품위생의 개요 끝나고 나서 바로 관련되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식품미생물 끝나고 바로 관련되는 문제를 푸는 것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효율적이라는 것은 최소의 시간을 투입해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게 본인들한테는 우리가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448페이지, 444페이지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개요 보게 되면 거기 식품위생의 개념이 있죠. 근데 정의가 있는데 WHO가 얘기한 것도 있고 우리나라 법적 우리가 정의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법적은 맨 양가로 첫 번째 있는 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럼 OT를 들어보고 이걸 들으라 그랬죠. OT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식품위생학에 있는 그 내용들은 법하고도 관계돼요. 그럼 식품위생 법에 우리가 먹는물관리법이라든지 감염병예방법이라든지 식품위생학이라든지 쭉 해서 하수도법에서 연결해서 우리가 한 과목이 된다 그랬지요. 그럼 그 법에 가서도 우리가 어떻게 놨냐 그러면 지금 여기 첫 번째 있는 양가로 첫 번째가 식품위생 대상을 찾으셔 이른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도 출제가 되고 법에서도 출제되고 식품위생학에서도 출제되니 두 군데가 다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식품위생의 정의는 법적 얘기예요. 양가로 두 번째는 우리가 보게 되면 양가로 두 번째 WHO는 문제 있구나.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우리나라 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식품위생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 그러면 첫 번째 모든 음식을 말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옆에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포함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용어 정의에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식품이라는 건 그랬는데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예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밥도 식품이고 김치도 식품이고 국도 식품이고 다 먹는 게 다 식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까만 우리 요즘은 쌀도 있죠. 현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귤이도 있고 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까만 쌀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검은 쌀이
우리가 그냥 쌀하고 섞어가지고 흰쌀과 백미와 섞어서 먹어서 여기 뭐 위에 도움이 된다 또는 위장병을 우리가 완화시킨다 그랬을 때 먹었을 때는 이것은 식품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검은 쌀이 위암 치료가 된다 해서 검은 쌀만 먹게 됐을 때 위암 치료를 먹게 되면 이거는 식품이라 그래요. 우리가 식품이 아니에요. 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물은 식품인데 의약으로 섭취한다,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이걸 섭취한다 그러면 식품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 다만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됐죠? 그럼 법에서도 똑같이 난다는 거죠. 그럼 양가로 두 번째, 식품은 당연히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식품 위생의 대상, 지금 첫 번째는 식품의 정의예요. 정의를 얘기했고 양가로 두 번째는 식품의 뭐가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식품 위생의 정의죠. 식품 위생의 정의. 그럼 식품을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바로 밑에 있죠. 우리가 1장에서 얘기했다시피 얘기하는 것 줄치면서 오는데 내가 지금 읽는 것들이 다 뭐가 돼요? 고득으로 됐죠. 고득이라는 것은 일반 글자보다 더 굳게 된 거죠. 그럼 양가로 두 번째 식품 위생이 되는 대상은 거기 보게 되면 첫 번째 뭐가 돼요? 얘기하는 거 다 중요 표시하고 줄치고 식품,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기고, 용기, 포장이에요. 그럼 이 다섯 가지가 뭐가 된다? 식품 위생이 해당하는 정의라는 거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식품 위생이라는 건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인데 이러는 것들을 법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할 거예요. 김치가 식품이죠. 아까 입으로 들어가는 건 모든 음식을 식품이라 했으니까 그럼 이 식품 김치를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식품 위생에 대한 대상이 지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치 만드는 과정을 생각하면 금방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김치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배추를 씻죠. 씻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거를 칼로 다 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양념 넣죠. 고춧가루 넣고 그 마늘 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본인들이 성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양념을 넣는단 말이에요. 넣고 나서 버무려서 용기에 담아서 우리가 아들내미 주려고 그러거나 딸내미 주려고 그러면 보자기에 싸서 주죠.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럼 김치가 식품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첨가물 있죠. 그럼 식품 자체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첨가물, 고춧가루, 마늘, 깨소금 이런 거 우리가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첨가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구. 기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릇, 여기 도마 있죠. 도마, 칼 이러는 것들이 다 뭐가 돼요? 기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념은 위생적인데 칼에 여러 가지 우리가 분변이 묻었다든지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도마 이러는 것들이 기구란 말이에요. 칼이나 도마 이런 것들이 기구인데 이것도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뭐가 되는 거냐 하면 포장 용기를 담아야 되죠.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이걸 했다 어디다 담아요? 아들내미 주거나 딸내미 주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릇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릇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용기예요. 이것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들내미 주거나 어디 외지에 있는 나가 있는 누구를 줄라 선물하거나 그러려면 보자기에 싸야 되죠. 이게 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치를 생각하고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쭉 생각하면 금방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러는 것들을 또 식품위생법에 가보게 되면 첨가물이라는 건 어떤 것이고 그 다음 우리 이 책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기구라는 건 어떤 것이고 이러는 것들이 쭉 용어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양 두 군데로 난다는 거죠. 식품위생학에서도 나고 그 다음에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식품위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본인들이 소리내서 외우면 금방 외워진다는 거죠. 이 다섯 가지예요. 그랬는데 영양이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지요. 그것도 잘 집어넣어요. 아니라는 것도 잘 거기다가 집어넣고 써놓으면 우리가 시험 볼 때 찾기가 쉽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 그다음 양가로 세 번째 식품 위생을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첫 번째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항이 있고 위생적으로 할 때 일반적인 사항이 있고 오른쪽에 개인위생이 있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가번부터 카번까지 있는데 이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 실기에서도 나요. 실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림이라 그랬지만 그림 외에 글로 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 위생 같은 경우에도 필기에도 나지만 실기도 나 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식품을 취급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이게 요것도 법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 양가로 세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가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원료 보관실,
제조가공실, 포장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품, 빵떡도 식품이죠. 그럼 빵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이거를 구워서 만든 게 빵이잖아요. 그럼 원료 보관실하고 완제품실 이런 것들을 법에 가면 다 칸막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원료 보관실, 그 다음에 제조가공실 다 위생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써있지만 다 칸막이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나번에 보게 되면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냉장 냉도 보관은 오른쪽 페이지 있죠. 냉장은 무엇이고 냉동은 무엇인가 하는데, 냉동은 꽁꽁 얼구는 거예요. 그럼 꽁꽁 얼군다는 건 얼음이라는 건 영도에 서는데 몇 도 뜻하는 거냐, 영하 18도 뜻하는 거죠. 이러는 것들이 다 실기예요. 이따가 이제 냉장고 그림도 나오고 실기를 얘기할 건데, 영하 18도 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냉동이에요? 냉장이에요? 냉동이에요. 꽁꽁 얼구는 거. 냉장은 0에서 10도 뜻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운반할 때 어떤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둘 때, 보관할 때만 제 기능하는 온도에 보관하고, 이동할 때는 그냥 버스나 아니면 트럭에 싣고 가는 거냐, 그건 아니죠. 운반차도 냉동 보관하는 것은 냉동차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냉장 보관해야 되는 것은 냉장 시설이 가동되는 데서 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부패, 변질, 그럼 부패가 무엇이고 변질이 무엇인가는 또 바로 오른쪽 페이지 있지요.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가 아니고 한 장 넘어서 있다는 거죠. 그럼 냉동, 냉장 보관하는 것들은 우리가 변질되기 쉽거나 부패되기 쉬운 것들은 그 온도를, 그 식품 보관에 적절한 온도를 갖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타번에 보세요. 식품을 보관, 운반, 진열 시에는 그저 끝에 뭐가 돼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가만히 집에다 보관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사업체 에서 보관할 때도 제 기능을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이동할 때도 뭐가 돼? 운반할 때도 해야 된다는 거죠.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되는 건 운반할 때도, 냉동 보관해야 되는 건 운반할 때도 냉동고에다가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죠. 냉동 냉장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죠. 아마 이거를 듣고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여름에 아이스크림 세일한단 말이에요. 가을쯤 되게, 가을이 아니고 8월 말쯤 되게 되면 아이스크림 세일하지요. 세일할 때 보게 되면 집에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가 넙대되게 하게 됐죠. 왜 그래요? 이것을 이제 원래 옮길 때 냉동차를 가지고 운반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열악한 운반업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또는 영세업자다 보니까 냉동시설을 가동 안 하고 그냥 실어다가 가게에다가 납품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마트에다 납품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냉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가 아니고 동그란 게 아니고 넙대대야. 무슨 빵떡같이 되는 아이스크림들 있지. 이러는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세일을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라번에 있는 제조 가공할 때는 그질 끝에 위생물을 써야 돼요. 반드시 위생물을 써야 된다는 거죠. 중요시하고. 그러면 우리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많이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됐죠. 옛날에는 나는 이제 백화점에 우리가 지하 같은 데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식품 파는 데가 있죠. 그때 무지 찝찝하죠. 막 마감되게 되면 뭐라는 거냐면 세일을 이제 한다고 떠든단 말이에요. 그 직원들이, 판매 직원들이. 그랬는데 나는 그 저거 침태우지 않나, 너무 더러우니까. 왜 그럼 우리가 말할 때도 세게 말하면 침태우잖아요. 그러면 세일 얼마 얼마 한다고 무슨 빵떡, 무슨 김밥, 무슨 만두 한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마스크를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보게 백화점 그 식품 코너나 무슨 마트 식품 코너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식당이나 다 마스크 쓰죠. 그래서 상당히 그 코로나가 위생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실기 가가지고 식품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단 뭘 해야 돼요?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죠. 위생, 그리고 위생모도 써야 되는 것이고, 요즘은 다 식품 코너에 가면 위생모 썼어요. 옛날에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그런 것도 안 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위생모도 안 쓰고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참 비위생적이다. 저걸 사먹어 말어 이러는 것들이 많았던 거죠. 위생모를 착용하고,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이제 마스크도 쓰는 거 이런 거 있죠. 다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마번에 보게 되면 우유와 산양유는 그 성분 자체가 들이단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유나 산양물은 산양유는 그질 끝에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밥원에 보게 되면 중간에 기계나 기구, 음식기구는 세척, 살균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세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척도 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살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균은 식품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게,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바로 몇 장 넘어가면 소독에 관한 거 있어요. 그럼 이게 또 어떤 것과 연결되는 거냐면 식품위생학에도 소독이 있어요.
그래서 책이 누가 알면 딱 1000페이지가 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식후미 생에게 나는 소독 내용과 식후미에 나는 그 소독 내용과 그 다음에 환경위생학에 나는 소독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게 되면 겹쳐가지고 소독에 관한 것들이 꽤 많이 나거든요. 여기서 나고 저기도 나고 중복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왜? 출제되는 교수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세척하고 나서 살균해야 되는데 식품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보게 되면 살균법, 소독법 찾아라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끓이죠. 끓이는 건 일명 뭐라냐면 우리가 끓인다 이제 집에서 자비소독 또는 이꼴 열탕소독 그래요. 그럼 살균과 소독은 어떤 의미인가 그 말은 식품이 생각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소독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질병을 유발하는 균 같은 등을 죽이는 것이 소독이고 그 다음에 살균이라는 건 우리가 소독의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멸균의 개념이라고도 쓰기도 해요. 멸균은 그럼 무엇인가? 멸균은 모든 우리가 소화기 질환이라든지 모든 아포포자까지 다 죽이는 건데 이런 내용들을 식품위생학에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에 들어가는 우리가 소독은 우리가 이게 3장이니까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냥 줄만 치고 중요 없이 할 거라는 거죠.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생사를 다 나눠서 하게 되면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요. A 공중보건학은 A 사람, 그다음 식품은 B, 위생학은 C 이러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과목에 충실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쪽은 다 가르치니까 이쪽과 이쪽과 중복되는 것들은 한쪽은 뭐가 돼요? 자세히 하고 한쪽은 뭐가 돼요? 간단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보시자고 세척 살균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자비소독. 이걸 뭐가 되는 거예요? 열탕소독이라는 거죠. 본인들이 부글부글 끓여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근데 실제하고는 안 맞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글부글 주방에서 숟가락 그다음에 행주 끓이는 사람 봤어요? 안 하죠. 다 여러 가지 살균제제 갖다 찍찍 뿌리고 막 갖다 담궈 놓고 이러는데 시험 대비용은 그렇다는 거죠.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항상 뭐가 된다? 청결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냉면 육수, 칼, 도마, 행주 이러는 것들 다 뭐가 된다? 다음 줄 미생물 권장 규격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실제 본인들이 주방이나 엄마가 하는 거 보게 되면 끓이는 집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 살균제들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가 시험 가면 가장 손쉽게 식품에서 또는 식품 제조 공장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찾아라면 팩도에서 이제 어떤 식품이냐에 따라 떨리는데 30분 또는 10 내지 20분간 끓이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자비소독 또는 열탕소독 그런다는 거죠. 이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번에 보게 되면 식품 저장고에는 동물을 사육하면 되겠어요? 고양이 요즘 뭐 애완견 애완묘 많이 키우잖아요. 그랬는데 이러는 것들이 털 빠지고 위생적이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금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4번에 야채는 흐르는 물에 뭐가 되는 거예요? 5번 이상 쓰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는 거냐면 몇 장 가면 우리 식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야채를 통한 기생충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야채를 통한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 알이 우리가 상추나 또는 배추에 붙었을 때 물을 갖다 흘리 면서 씻게 되면 5번 이상 씻게 되면 이것이 알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야채를 통해서 가는 기생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날 때도 또 난다는 거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 5번 이상 씻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카본에 보게 되면 유지류. 유지류라는 건 지방 있는 지방의 튀긴 거라든지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유지 꼴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유지 또는 식품 또는 지방이 있는 식품 라면 같은 거 지방에 튀긴 기름에 튀긴 거죠. 이러는 것들은 중요 표시해 두시고 어떤 거냐면 일광을 차단해야 돼요. 햇볕을 차단하고 자온에 보관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인가? 거기 라면은 무엇을 방지하자는 거예요? 산패를 방지하자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냉장 보관 또는 냉동 보관할 때 부패나 변질되는 거 그럼 부패라는 개념은 무엇이고 변패 라는 개념은 무엇이고 산패는 무엇인가? 뒷장 가서 바로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쉽게 산패는 우리가 보게 되면 미생물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산소에 의해서 변질되는 것이다. 햇볕과 산소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부패라는 건 단백질에 의해서 미생물이 관여해서 쉽게 말하면 변질되는 것이고 변패라는 건 탄수화물과 지방이 미생물에서 변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중요 표시할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읊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요. 받아 적어요? 못 적어요. 그럼 이거를 빨리 왜 하는 것인가? 뒤에다 있어요. 있나 없나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게 되면 내가 맨 첫날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적어야 되는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두 번씩 불러준다는 거죠. 몇 페이지 있는 것인가? 451페이지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외우라고 거기 가서 줄을 칠 거예요. 부패의 정의.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452페이지 뭐가 있다? 편패의 정의. 3페이지 정의. 다 있지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빨리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은 내가 읊어줄 때 두 번을 읊고 천천히 불러준다는 거죠. 그런데 뒷장에 우리 수록대, 책에 수록돼 있으면 우리가 쓸 필요 없지. 팔도 아프니까. 그럴 땐 빨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수박 겉핥기로 한 번 듣고 나서 줄을 치고 암기하라는 이런 거 반복 효과를 누리게 산다는 거죠. 그럼 됐고요. 449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두 번째 보게 되면 개인위생은 가번부터 마번까지 묶어서 반드시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실기도 나고 우리가 필기를 알아야지만이 실기를 푼다 그랬지요. 그럼 첫 번째 조리자는 손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근데 손소독은 무엇으로 한다? 역성비누예요. 그럼 역성비누는 이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양성비누라 그러냐 음성비누라 그러냐 그러면 손소독은 지금 역성비누죠. 역성비누는 양성비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성비누라 그런다? 아니라는 거죠.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 그래요. 그럼 이거 지금 소독제로 쓰이는 거거든요. 손소독할 때. 그러면 우리가 환경위생에서도 이게 나고 그 다음에 식품에서도 이게 나고 그리고 또 실기에 가서도 뭐라 그러냐면 손을 닦으려나요. 지금 손소독에 좋은 것이 어떤 거다? 역성비누예요. 그럼 이제 소독제품 가서는 역성비누 퍼센테이지는 0.01에서 0.1%예요. 그럼 필기에서는 역성비누 소독제의 농도를 찾아라 0.01에서 0.1이다. 이걸 찍어야 되는 것이고 실기에 가서는 손을 닦으려나요. 손을 그려놓으면 다음 중 소독제는 그래요. 그럼 도대체 손을 뭐가 되느냐? 손이 도대체 뭐지 저게? 이른다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실기는 이렇게 나요. 이렇게 딱 손을 그려놔요. 이게 실기예요. 필기는 아직 우리 안 했지만 역성비누 손소독제로 가장 좋은 거 찾아라면 역성비누 이렇게 한번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도가 나온다는 거죠. 농도는 바로 소독제에 있어요. 뒤에 있다 그러냐 어디 있나 궁금하고 혼자 떠드나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보실래요? 역성비누가 소독제 바로 있잖아요. 몇 페이지에 우리가 6페이지, 457페이지 쭉 있잖아요. 그래서 화학적 소독제에 보게 되면 어디에 있는 것인가? 459페이지에 거기 보게 되면 라번에 우리가 미음번 내가 지금 읊었던 거 있잖아요.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0.01 내지 0.1% 그거가 있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퍼센테이지 이르는 것들은 한번 귀에 듣고 거기서 줄치면서 외우고 그럼 필기는 손소독제로 좋은 거 찾으라면 역성비누 또는 우리가 퍼센테이지 농도 뭐가 돼요? 0.01에서 0.1% 이걸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실기 가면 손을 딱 그려놔요. 그럼 이 손은 그려놓고 다음을 우리가 이거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를 찾으시오. 그러면 이걸 알코올을 찾아야 되나? 과산화수를 찾아야 되나? 손에 우리가 상처가 났다는 거 도대체 뭐예요? 그럼 이거 손 나오면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역성비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날 OT에서 아마 들어보면 알 텐데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 실기를 푸는 거지 실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저기 필기는 다 맞았는데 실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런 학생들 있죠. 뒤에 그런 학생들은 속된 말로 뻥을 치는 거다 이거지요. 왜 그러냐면 필기가 우리가 60점 이상 맞게 되면 실기는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돼서 실기가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필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렇고 실기는 이거예요. 이렇게 손 그려놓는다는 거죠. 손이 너무 징그럽다고 누가 그래서 이제 지운다고 됐어요? 이거죠. 이게 일명 실기 손 그림이에요. 본인들 책도 보게 되면 490몇 페이지 가보면 이거 실기책 있죠. 거기 가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말고 실기책 가면 필기 이거 끝나고 이제 실기를 할 거라는 거죠. 필기가 끝나야지 실기를 하잖아 이거고 이제 이거 없앨게요. 그 다음에 손톱은 짧게 잘라야 되죠. 그 다음에 다번에 보게 되면 화농성 환자라는 건 화농은 고름을 뜻하는 거예요. 고름. 그럼 이제 식품에서 식중독이라는 거 아까 개념에서 목차에서 몇 개 봤죠. 근데 식중독에서 우리가 화농 환자는 가장 우리가 중요한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요.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은 필기에도 나고 실기에도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끓여도 안 죽어요.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은 왜? 엔테로톡신이라는 이 독소가 가열해도 안 죽거든요. 그런 식중독을 유발하는데 그럼 내가 지금요 고름이 있는 그러니까 상처가 나게 되면 여름 같은데 바로 아침에 만약에 베었다 어디에 다쳤다면 바로 고름이 생기지요. 이 고름이 있는 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게 되면 포도상구균에 식중독이 감염될 수 있다는 거죠.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기 감염병 환자는 또 뭐가 되는 거냐 소화기 질환은 어디서 또 읊을 거냐 그러면 여기도 있지만 아까 왜 식품과 질병하게 되면
경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구 감염병 그래요. 그럼 감염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는 이제 앞장 1장에서 1과목에서 공중보건학에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감염병이 도대체 뭐지? 식품부터 들으면서 그러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왜 질병에 관한 것들은 어느 과목에 있어요? 공중보건학 1과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1과목을 듣고 나서 들어야지 질병이라는 걸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감염이 무엇인가 이런 걸 얘기할 건데 소화기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 감염증, A형 감염 이런 거를 을프라고 얘기할 것이고 여기도 식품과 질병 가면 또 다 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는 것들을 내가 만약에 세균성이질을 앓고 있다. 그런데 세균성이질은 전염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안 씻고 음식을 만지면 딴 사람한테도 옮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화기 환자나 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소화기 감염병 이꼴 소화기 전염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감염병하고 전염병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할 것인가? 1과목 공중보건학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걸 금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라버는 실기도 나지만 필기도 나지만 실기에서 잘 나는 거예요. 그럼 실기에서 뭘 하냐면 위생복을 입어야 되죠. 위생복 가운 입어야 되죠. 식품 만들 때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모자 써야 되죠. 위생복. 그 다음에 마스크 써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위생복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기 가면 우리가 보게 되면 다음 이렇게 박스를 써놔요. 박스를 다 거기다가 위생복. 다음 우리가 위생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제목이 뭐가 돼요?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 위생에 관한 내용 중 다음 보기에 없어도 될 거 찾아라. 그럼 박스를 그려놓고 위생복 그림으로 그려내고 위생복 써놓고 마스크 써놓고 나서 거기다 옷장을 하나 신발장을 적어놔. 신발장은 우리가 식품 취급장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옷장도 탈의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탈의실은 거기서 바로 있고 시간 단축돼서 좋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식품 같은 경우에 본인들 옷이 바깥에서 입고 왔기 때문에 별의별 균이 다 있죠. 누가 지하철 타고 오면서 H하면 거기 균이 묻어 있을 수 있고 누가 뭐 어떻게 스치면서 뭐 감염병 환자들이 내 옷에다 뭐 묻혀놨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식품에 들어갈 확률이 있죠. 본인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균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연계니까 손 같은 거 한번 현미경 봐봤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착용을 우리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식품 취급장에는 신발장이나 옷장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손에는 반지를 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냐면 반지 같은 거 귀걸이 같은 거 안 되는 거예요. 이 반지 낄 때 보게 되면 반지 링 사이에 무엇이 꼈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오염을 꼈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음식 만지는 사람들은 매니큐어 같은 것도 진하게 막 길게 자르고 그거 줄을 모르고 거기 보게 되면 나번을 줄을 안 쳤는데 손톱도 짧게 잘라야 되고 매니 키워나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든 바르면 안 되고요. 귀걸이나 또는 뭐 목걸이나 반지 이런 것들을 식품 취급하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저 오염물질 같은 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봐도 너무 식품 취급하는 사람들이 단정하고 깨끗한 게 좋지. 막 무슨 뭐 세상에 도깨비같이 화장을 하고 도깨비같이 막 꾸미고 그 다음에 귀걸이 칠렁칠렁 목걸이 칠렁칠렁 반지하고 오면 그 음식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죠. 매니큐어는 또 손톱을 갖다가 길게 해가지고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죠. 왜? 매니큐어 같은 거 칠했을 때 그것들이 우리가 다 뭐가 되냐면 휘발성 유기물질이에요. 그거는 환경위생학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맡아놓고 나는데 어제 우리 환경위생 들었던 학생들은 들어봤을 텐데 거기서 휘발성 유기물질 같은 것들은 뭐가 돼요? 모든 질병을 다 유발을 해요. 근데 하나 찍어라는 뭘 찍어야 된다? 중추 쪽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묶어 다 중요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네 번째 식품의 위생적인 보관 방법이 있죠. 그럼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일단 구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물리적인 보관 방법이 있죠. 그럼 물리적 보관 방법도 다 이제 항목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리적 보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가번의 냉동 냉장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나번에 가열살균법, 건조탈수, 자외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농축법 여기에도 또 방사선 이런 것들은 뒤에 해놨는데 이런 것도 있고 화학적은 뭐가 첫 번째 물리적인 보관 방법이 있죠? 두 번째 뭐가 돼요? 화학적 보관 방법이 있죠? 화학적 보관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존제를 집어넣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방부제 우리가 방부제 이꼴 보존제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데 정확하게 잘 들어보세요.
원래는 보존제예요. 보존제라고. 그런데 우리는 관행상 우리가 방부제 방부제 그러는데 식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걸 보존제예요. 근데 식품에 기생하는 것들이 세균도 있고 곰팡이도 있죠. 그럼 이제 보존제 중에서 세균을 번식 막자고 하는 것이 방부제고, 그 다음에 곰팡이를 증식을 막자고 하는 것이 방미제예요. 그렇는데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세균들을 많이 들어보고 세균이 주로 많이 식품에 기생하는 거를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냥 퉁쳐가지고 보존제 이꼴 방부제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보존제에는 우리가 세균을 증식을 막는 방부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곰팡이를 막는 방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식품 그 뒤에 가보게 되면 첨가물 파트가 있죠. 첨가물 가서 우리가 자세히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참고하고, 여기서 이제 퉁치고 그냥 대충대충 할 때는 우리가 방부제 이꼴 보존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맞았다고 쳐가는 이러는 것들이 있으니, 그런 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그런 것들도 알아두라고 써놓은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화학약품을 위해서 쓰는 것들은 그 방부제가 있고 산화방지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금 같은 것들 하는 것을 염장법 그러거든요. 그때 염장법을 했을 때 어떻게 죽이는 건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뭐 가스 저장도 있고 산 저장도 있는데, 미생물에 의해서 우리가 오래 보관하는 것은 쉽게 우리는 뭐가 돼요, 된장 고추장. 어떤 옛날은 내가 듣기는 시골에서 된장은 오래 묵으면 맛이 없다, 고추장도 뭐 1-2년, 근데 요즘은 된장이 뭐 10년 먹은 것이 항암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10년 먹은 된장을 먹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가 되냐, 옛날에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는 된장이 뭐 2년 지나면 맛이 없다 근데 요즘은 어느 프로에 나오는 거 보면 10년 넘은 된장이 또는 10년 넘은 간장이 맛있다 그러던데 먹어보지를 못해서 그거 재래 집에서 된장을 안 담으니까. 그런데 이러는 것들이 다 뭐가 돼요, 오래 보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는 요플레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오래 보관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크게 구분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로만 끝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물리적 보관 방법에는 첫 번째 가번에 우리가 냉동 냉장법 있죠. 냉동 냉장법은 기억부터 이응번까지 묶어서 이거 다 실기 문제예요. 실기 문제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앞에서 그랬죠, 식품은 실기도 있고 필기도 있기 때문에 필기할 때 식품에 실기가 다 간다고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식품은 짧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많이 먹는 게 식품이니까 봤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매일 보니까 식품 의외로, 근데 남학생들은 조금 어려워하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의외로 쉬워요, 식품은. 그리고 암기하는 것도 잘 외워져요. 매일 보는 것이 그거니까. 근데 남학생들은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여학생들이 기계를 어려워하듯이 남학생들은 조금 어려워,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근데 남학생들도 유명한 조리사 뭐 이런 요리사 이런 사람들은 남자들도 많잖아요, 여자들도 많지만. 그럼 우리가 냉장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벽에서 10cm 떨어뜨려 돼요. 왜 그러냐면 냉장고를 벽에다 탁 붙인 집 있어요. 한번 그 냉장고 옆에 가보라니까 여름 같은 데는 뜨끈뜨끈 열이 나죠. 그러면 이러는 것들을 냉장고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기를 쓸 때 이런 것들 다 장기 냉장고 같은 것들을 여러 면에서 10cm를 벽에서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기 가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림이 냉장고 그림만 있는데, 얘를 지금 여기 어떤 그림이 있는 거냐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그 밑에 있는 것들 그림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벽에 떨어뜨리는 건 없는데, 요거는 어디에 그림이냐면 거기에 냉장고 우리가 보기에는 4번에 있는 그림인데, 예를 들어서 벽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럼 벽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벽이 이렇게 있으면 냉장고를 벽하고 몇 센치, 이게 벽이다, 이게 벽이다, 이게 냉장고고, 그러면 바짝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놔요. 이거는 물음표 넣으면 이거 냉장고다. 그럼 이거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cm를 찍어야 된다는 거죠. 냉장고와 벽 사이는 몇 cm 해야 된다? 10cm. 10cm를 우리가 띄어야 된다는 거. 이게 실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그림은 상당히 잘 나는데, 이 그림은 그 밑에 거를 냉장고에 우리가 보게 되면 저장하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봐도 이거죠. 우리가 근데 요즘은 설명하기가 쉬워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4-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냉장고도 아주 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위층 지금처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혼자 있는
저기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리고 자취생도 많고 그래서 1인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냉장고가 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마트 같은데 무슨 무슨 전자제품 파는 데 보게 되면 양문형처럼 된 냉장고도 있지만 대가족이 많이 살진 않단 말이에요. 1인 가족들이 요즘 많지요. 1인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냉장고가 조만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장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이거는 냉장고 위치할 때 실기가 되는 것이고 냉장고가 일단 우리가 하나가 돼 있을 때 양문형은 말고요. 우리 집은 양문형이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갈 텐데 그러면 전자제품 사는 데 가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냉장고 열어보게 되면 맨 위층이 뭐가 돼요? 거기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넣는 거지요. 또는 우리가 건조한 고춧가루 이런 거 넣는 것이 냉동이에요. 그럼 본인들은 고기를 넣는데요. 고기는 냉동육이 맛있어요? 냉장육이 맛있어요? 냉장육이 맛있어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냉동에는 건조한 김이나 또는 아이스크림 이런 걸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하 18도예요. 이건 법적, 식품위생에 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영하 18도, 마이너스 18도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냉동실 바로 밑에는 이제 신성칸이라고 해가지고 어류나 또는 육류 같은 걸 넣죠. 냉동육을 넣어요. 냉장육을 넣어요. 0도부터 10도까지가 냉장 온도예요. 냉동 온도는 영하 18도가 되는 것이고 그럼 맨 밑에 무엇을 쓸는다? 여기 A, B, C가 뭐가 되는 거냐면 냉장칸이에요. 냉장. 냉동칸은 맨 꼭대기고 그럼 냉동고 밑에 신성칸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를 넣는다든지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집 상황에 환경에 따라 틀린데 고기를 갖다 넣는다든지 이렇고 맨 밑에는 뭘 집어넣어요? 여기 야채 박스가 있죠. 거기다는 우리가 보게 되면 야채나 또는 과일 갖다 넣는다는 거죠. 그럼 이 그림을 그려놓고 실기가 가지고 C는 무엇을 집어넣나요? 이래요. 이것도 잘라고 C는 뭐가 된다? 7에서 10도가 되면 이때는 뭐가 돼요? 과일이나 야채, 시금치 뭐 이런 거 배추 이런 거 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B 같은 경우에는 유지류 우유 같은 거 넣는 것이고 요 우유는 뭐가 돼요? 신성칸이니까 육류나 어류 이런 거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집은 육류나 어류를 냉동실에 넣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마트가 사가지고 어떻게 냉동고에 넣었다가 이걸 다시 냉장시 그러니까 해동시켜 먹는데 그럼 맛이 있다 없다. 일단 냉동고에 들어가면 맛없지요. 맛없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요 그림이 있으니 10cm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니은번에 또 이 그림을 그려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미저 터지게 넣어요. 터지게 넣으면 안 되죠. 냉동고에는 꽉 채워야지만이 전기를 적게 쓴대요. 그런데 냉장고는 꽉 집어넣으면 안 되고 몇 퍼센트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80%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80%만 집어넣어요. 본인들이 바쁘다 보면 일요일 토요일 마트 가가지고 안 들어갈 때는 밀어넣지요. 그러면 재기능이 발휘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냉장칸에는 몇 프로의 음식을 넣어야지 재기능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보게 되면 80% 정도만 넣으면 돼요. 100% 넣으면 이거 옳은 글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틀린 거라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자주 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전기가 많이 우리가 보게 되면 들어가기도 하지만 온도를 재기능을 유지 못하니까 우리가 냉장고 안에서도 변할 수가 있죠. 식품이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깥에서만 식중독균이 자라는 건 줄 알지만 아니에요.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낮은 온도에서도 자라는 식중독균 많다는 거죠. 식중독 파트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은 살 때 냉장고 하고 나서 나중에 팔 때까지 안 닦지요. 그거는 냉장고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창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나중에 식중독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냉장고에서도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들이 증식할 수 있는 온도에 있는 식중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문을 열면서 음식 꺼내고 한 번씩 닦아줘야 되는 거죠.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계는 또 이렇게 나요. 지금 냉장고가 있죠. 냉장고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중 이 그림에서 무엇이 빠졌나 이래요. 그럼 무엇이 빠졌어요? 여기 옆에 여기 보게 되면 온도계 이렇게 온도계 이게 빠졌다는 거죠. 그럼 본인들이 우리가 1인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냉장고 이런 것들 많아요. 한쪽 자리 근데 본인들 양문 자리는 이쪽은 냉장칸 이쪽은 냉동칸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럼 이제 마트 전자제품 칸
파는 데 가서 그냥 조그만 냉장, 너무 조그만 거 말고 중간뜨기를 한 칸으로 된 걸 열어보게 되면 이 안에 중간에 뭐가 있어? 이렇게 이런 온도계를 갖다가 넣은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근데 이제 시험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온도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도계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완벽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노란 거를 그리기 전에 다음 그림에서 빠진 게 무엇인가? 그럼 뭐가 돼? 이게 지금 온도계라는 거죠. 이게 온도계죠. 온도계. 됐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온도계가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15번에 A번과 B번 지금 설명이죠. 냉동 간에는 육류를 보관하기도 하지만 육류는 맛이 없으니 뭘 집어넣는다? 건조한 김 같은 거 이런 거 그 고춧가루 이런 거 집어넣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냉장실은 0부터 10도인데 거기 있는 칸들을 반드시 우셔야 돼요. 지금 한 거죠. 지금 여기 육류나 어류 그 다음에 저기 유제품 우유 같은 거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 C는 뭐가 돼요? 밑에 있는 박스 있잖아요. 박스에 우리가 보게 되면 과일이나 채소나 시금치 넣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냉장의 목적 보세요. 냉장고의 목적은 냉장고는 몇 도다? 0 내지 10도가 되는 거죠. 냉장고의 목적은 A번부터 D번까지 반드시 외워두시는데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예요. 그럼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는 문제 풀면서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소화 이꼴 자가소화를 우리가 지연시키는 거예요. 왜? 부패되기 전에 자기소화라는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자기소화가 이루어지고 썩 그러니까 쉽게 썩었다. 이것이 일명 부패. 단백질이 썩으면 부패.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썩으면 변패. 그 다음에 우리가 유지류가 썩으면 산패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썩기 전에 단백질이 썩기 전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균들은 우리나라 여름 기온 같은 걸 좋아해요. 그럼 이 온도를 여름 기온 같은 거를 중온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중온균 앞에서 환경위생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실온이라는 것은 1도부터 35도까지의 실온 그러거든요. 그런데 냉장고라고 해서 무한정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조금 우리가 신선도를 연기해 줄 뿐이지 냉장고에서도 썩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기소화를 지연시키면 썩는 기간이 조금 길어진다는 거죠. 빨리 안 썩는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미생물 증식을 저지해요. 그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소화를 지연하니까 그 미생물들이 적절하지가 않으니까 빨리 활동 못하겠죠. 미생물 증식을 저지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 편질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해요? 단기간 유지해요? 단기간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되는 거냐면 단기간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냉장고는 균을 죽인다? 못 죽여요. 우리가 살균할 수 있는 거다?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리라는 거가 있는데 정리. 우리가 이 식품에서는 정리라는 말을 잘 집어넣는데 정리가 세균성이질이에요. 그럼 세균성이질 같은 경우에는 이 식품과 질병에서도 하겠지만 공중보건학에서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균성이질이나 아메바성이질, 이질은 설사가 쭉쭉 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이질을 옛날 말로 뭐라 하냐면 지금은 세균에 의한 이질을 세균성이질, 그 다음에 아메바에 의한 이질을 아메바성이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설사가 쭉 나면 그냥 정리가 걸렸다. 정리. 그럼 이 정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질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균을 사멸시킨다 이 문장 나오면 냉장고의 목적이 정리균을 사멸시킨다 이런 말 나오면 사멸시킨다 이 말 맞아야 틀려요? 틀린다는 거죠.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균을 죽일 수 있는 거다 냉장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소화 썩기 전 단계가 자기소화니까 자기소화를 지연시키면 미생물 증식을 못해요. 빨리 못한다는 거죠. 변질이 조금 늦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단기간 신선도를 유지해 줄 뿐이지 냉장고에 무한정 보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냉동고도 마찬가지. 냉동고는 꽉 채워야지 전기가 적게 들어간다네. 여기는 꽉 채우는 게 전기가 적게 들어간대요. 그러면 냉장실은 80만 넣어야 되지만 그럼 냉장고도 한 뭐 2, 3일 넣었다가 먹는 거지 주구장창 뭐 2주일, 3주일 넣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냉동고는 아무리 길어도 냉동고도 6개월 이상 넣는 거 아니라 그래요. 냉동고에 넣었다가 꺼내서 보면 맛없죠. 왜 물이 다 빠져나가지고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열살균이라는 게 자비소독이에요. 팩트에서 끓이는 거예요. 가열살균법 이꼴 자비소독 이꼴 열탕소독 똑같은 거예요. 가열살균은 100도에서 끓이는데 어떤 식품이냐에 따라서 한 10분 끓이는 것도 있고 15 내지 30분 끓이는 것도 있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건조탈수가 있죠. 건조 또는 이꼴 탈수. 우리가 식품은 우리가 어떤 음식에는 우리 인간이 65% 이상이
물이죠. 그런데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쌀이라든지 이런 것도 65%가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구조나 여러 가지 생물의 구조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에도 60, 70% 수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말리면 균들이 못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균에는 식품에 관련된 균들은 세균도 있고 그 다음에 곰팡이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물을 빼게 되면 세균을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균보다 곰팡이는 건조한 데서도 잘 자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균이 필지 곰팡이가 필지 모르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그래서 또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식품 전공한 학생들이 이 책을 아니요 위생사를 많이 보죠. 그런데 식품 전공 가면 어떤 식품에 따라서 건조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틀려요. 그랬는데 여기는 대충 퉁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대비해서 우리가 15% 또는 14%인데 일반적으로 세균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식품이 있다, 쌀이 있다, 15% 이하로 줄이면 세균이 번식을 못해요. 곰팡이는 14% 이하로 줄이면 우리가 증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크게 묶어서지 땅콩은 7% 이하에서도 뭐 곰팡이가 자랄 수 있다 이런 말 하죠. 근데 곰팡이가 일반적으로 건조한 데서도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질문이 오겠죠. 1번 14%, 2번 15% 이렇게 내면 어떡할까요? 그렇게 내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14%가 나는데 우리 15%가 나는데 15%가 없으면 14% 찾아도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일명 건조 탈수에 우리가 보게 된 보관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요. 이따가 이제 화학 보관법 하면서 그 염장법과 당장법 하면 설명 같이 할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반드시 알아두시고 14, 15% 그 다음에 자외선 보세요. 자외선을 이용해서 살균하는 것이 있는데 자외선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환경위생학에서 귀에 덕지관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축법이 있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 방사선 보관법도 있어요. 방사선은 뒷장 가서 전문적으로 써놨죠. 방사선도 물리적 보관에 의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10분 쉬었다 화학적 보관하면서 건조 탈수를 연결해서 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449페이지에 우리가 양가로 네 번째 끝까지 했죠.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